안녕하세요. 제천 바이솔 농부입니다. 지금 보시는 바이솔은 솔방울 바이솔입니다. 이상한 게 많죠? 솔방울 같지가 않죠? 예, 맞습니다. 제 영상에 지난 10월 9일날 제가 올렸었던 솔방울 바이솔이에요.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이뻤던 아이예요. 이 아이가 제가 7년 정도를 키웠는데요. 지난 여름에 물음병이 와서 제가 이렇게 다 작업을 해서 분에다가 심었는데요. 보세요.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. 뿌리도 하나도 안 내렸고요. 제가 그 10월 9일 당시에 물음병 약을 좀 치고 살균제도 좀 치고 예,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었는데요. 뿌리는 하나도 안 내렸습니다. 이 물음병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. 지금 입장 다물고 빨갛게 보이는 아이들이 정상인 아이들이에요. 그리고 초록색으로 활짝 펴있는 아이들이 물음병이 왔던 아이들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르게 또 소생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준비합니다. 바이솔들을 보시면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어요. 지난 10월 9일에 제가 작업을 했으니까 꽤 길이 지났죠. 근데 이렇게 안착을 안 하길래 제가 수시로 살피는데 굉장히 뿌리를 안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죽지는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. 정말 생명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. 다육이들도 제가 다육이도 좀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이 있어서 보면은 거의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. 다육이들도 물음병이 오면 그냥 놔두면은 저렇게 하엽에 그 물을 먹고 버틴다고 하는데 이 솔방울 바이솔 역시 그냥 지금 보면은 그 입장으로만 버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하엽진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, 이 아이들을 상토흙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. 그러면 좀 뿌리가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참 버리지도 못하고,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7년이란 세월이 참 그렇죠. 예. 이렇게 식물 안 키워본 사람들은 아마도 이해를 못 하실지 않을까요? 그런데, 이렇게 애착이 가요. 매일같이 보던 아이가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속상했거든요. 그런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는 아이를 버릴 법도 한데 예, 버리지는 못하고 다시 한번 제가 소생을 시켜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10월 달에 제가 작업을 해서 이제 추위가 오고 그래서 아마도 더 아이들이 뿌리를 못 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. 예, 작업을 다 했고요. 이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또 뽑지 않고 그냥 놔둘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이 물음병이 오니까 애들이 그냥 이렇게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. 작은 아이들은 막 만지기만 하면은 그냥 다 떨어지더라고요. 다육이나 이 바이솔들이 물음병이 오면 정말 그냥 죽더라고요. 여름에 그래서 많이 죽죠. 장마 기간에 애들이 많이 물음병이 옵니다. 이 솔방울 바이솔 중에 큰 아이들은 그나마 괜찮았는데요.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하엽을 떼는데 그냥 다 우수수 다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미련 없이 어떡합니까? 예. 그냥 우수수 우수수 떨어져요.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
화엽 좀 보세요. 제가 요 며칠 아주 바위솔들 화엽 정리하느라고 날이면 날마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예, 이 아이들 이렇게 깨끗이 정리를 했어요. 어떻게 색깔도 하나도 안 변하고 활짝 핀 상태에서 몇 개월을 참 견뎌주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냥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봄이 되면 제가 다시 이쁜 분에다가 옮기려고 해요. 지금은 추우니까 제가 안 건드리고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. 예, 상토흙에다가 위에다 그냥 올려놓으려고 해요. 아유, 손이 누구 손입니까?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. 화면에 너무 막 크게 나와서. 열심히 위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. 요즘에는 이렇게 바위솔들, 좀 병이 난 애들, 좀 잘 안 크는 아이들, 예,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. 물 반응이 없는 아이들도 참 많아요. 자구 번식을 하면서 분에다 심어놓은 아이들 중에 같이 심었어도 반응이 없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 왜 그럴까 하면서 요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거의 이쁜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병이 나거나 어떻게 키우는지 또 어떤 종류의 아이들이 월동을 잘하는지 그런 아이들 소개하는 영상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꾸 병이 난 아이들도 올리고 예, 그렇게 한답니다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클 때 보면은 참 예뻐요. 그래서 또 바위솔들을 많이 키우고요. 사진을 보시면 정말 예뻤었거든요. 이 아이들이 정말 아주 겨울 되면은 온통 빨개가지고 그렇게 이뻤던 아이들인데 무릎병이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